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음악은 정말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해야지 실력도 빨리 늘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시창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창대할 것입니다. 예,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런 이행시. 예, 노잼이라고 끄지 마시고 끝까지 즐겁게 재미있게 함께 시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악보를 읽는 능력, 시창이 정말 큰 진보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다소 썰렁한 이행시를 지었는데요. 다음번에 좀더 재미있는 이행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다 더 재미있는 이행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 집중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읽는 수업이기도 하지만 귀를 이용해서 정확한 음정을 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교제 우리 코르위 붕겐, 콩 도이치죠. 독일어로는 커 위붕겐. 책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시창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루틴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복식 호흡하겠습니다. 양손을 배꼽 밑 단전에 대주시고 옆으로 벌리면서 코로 깊게 들이마셔 주세요. 자, 숨 들이마시겠습니다. 자, 10초간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내쉽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손을 배꼽 밑 단전에 대고 크게 코로 들이마시겠습니다. 20초 합니다.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내쉬겠습니다. 예, 점점 더 많은 길이 많은 초 동안 배를 참아서 좀 배가 압력을 견디는 훈련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복식 호흡을 잠깐 쉬는 시간만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노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시창을 이제 교재에 있는 시창 교재를 가지고 노래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성감을 갖는 시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해 동안 뭐 예고에서도 가르쳐 보고 또 성가대에서도 지도를 해봤지만 악보를 보고 노래하다가도 그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중간에 노래가 가다가 갑자기 조가 바뀐다든지 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성감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성감을 갖는 루틴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창은 조의 주삼화음을 이용한 시창입니다. 주삼화음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혹시 음악 시간에 주요 삼화음 1도, 4도, 5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도 화음은 그 조의 첫 번째 음인 도부터 시작하는 삼화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도, 4도, 5도는 우리가 이 다음에 시창하게 될 음정의 도와 개념과 관계없이 이거는 1도라고 하는 것은 화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도 로마자로 하게 됩니다. 1도는 그 조의 첫 번째 음인 도부터 시작하는 삼화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라는 것은 그 조의 네 번째 음인 파부터 시작하는 삼도로 쌓아 올리는 삼화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도 화음은 그 조의 다섯 번째 음인 솔부터 시작하는 삼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 이름으로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도미솔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항상 우드블럭 소리로 네 번이 울린 다음에 도미솔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딱딱하게 부르지 마시고요. 레가토 해서 레가토 부드럽게 이어서 도미솔 부드럽게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 정도 부르게 되면 그 조의 조성감이 확실하게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시창한 지금 주요 3화음 1도, 4도, 5도 아르페지오 펼친 화음 시창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낮은 음인 C부터 가장 높은 음인 라까지 음계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조성감을 갖기 위해서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도레 미파 솔라 솔파 미레 도시도 이렇게 시창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박자 예비박 하고 시창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노래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창할 땐 이렇게 조성감을 갖기 위해서 화음 1도, 4도, 5도, 1도 펼친 화음 시창을 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된 음계로 이렇게 두 번씩 노래하고 시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쿠르이 붕엔 책을 펴주시고 3번의 A번부터 우리가 같이 이제 시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분의 2박자 곡인데요. 4분의 2박자는 4분음표가 각 마디에 두 개가 있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은 두 마디 단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음표 네 개마다 쉬시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에 있는 노래들은 저희가 아까 시창했던 음계 시창하고 다르게 한 옥타브 위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히 라에서 시로 올라가는 온음 그 부분하고 도에서 레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보통 시창을 하게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해서 피아노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라시하고 도레로 올라가는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확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쉬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시창은 이럴 거야 외워서 해야지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항상 악보를 보고 그리고 악보에 나와 있는 음과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정확하게 내가 음을 내고 있는지 자꾸 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쉽다고 외워서 그냥 눈 감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면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조금 이 문제를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음을 듣고 예비박
4박을 한 다음에 무반주로 노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다시 한번 그 피아노로 쳤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면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3번의 A입니다. 시작. 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낸 마지막 소리와 피아노의 마지막 음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시로 올라갈 때와 도레로 올라갈 때 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잘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첫 음 듣고 예비박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3의 A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하신 음하고 마지막 피아노 음과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맞길 바랍니다. 아, 여기에서 잠깐 우리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창을 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창을 잘하게 되면 성가대원들은 아마 그 파트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 성가대에도 각 파트마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휘자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한 예로 들자면 그렇게 음도 잘 내시고 소리도 좋으신 분이 어느 날 예배를 앞두고 예배 이제 직전 연습인데 계속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럼 너무나 제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딱 오시면 제 마음이 놓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시창을 잘하면 저 같은 지휘자의 마음을 애타게 할 수도, 또 저의 같은 지휘자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창은 2분의 2박자 노래입니다. 3번의 D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2박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4분의 2박자하고 다른 점은 분모가 다른 겁니다. 4분의 2박자는 기본 음표가 4분의 1이었지만 이번에는 기본 음표가 2분 음표입니다. 그래서 템포나 이런 변화는 없고 단순히 기본 음표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2분 음표가 두 개 들어가는 그런 박자입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공부했던 초창기에 2분 쉼표하고 그 다음에 2분 쉼표가 합쳐진 온심표를 많이 구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습득한 방법은 좀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분 쉼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마디에 2분 쉼표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모자 같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쟁반 위에 음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건 실화입니다. 절대로 뭐 MSG 치거나 뭐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린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계란말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계란말이를 쟁반에 담아서 이제 식탁에 이제 접시에 담아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옮기다가 잘못해서 접시를 이렇게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2분 음표에는 접시에 담긴 음식이었는데 그거를 딱 엎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쏟았더니 음식이 두 배가 됐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약간 네, 예, 실화입니다. 네, 실화예요. 예, 접시에 담긴 음식이 뒤집혀서 쏟았더니 두 배가 됐네.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2분 쉼표는 접시에 달린 음식이고 그리고 2분 쉼표가 모인 온심표는 접시가 쏟아져 있는 음식이니까 원래 쏟아지면 이렇게 뭉개지면서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음식이 두 배가 됐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치우시는 것도 두배 힘드셨겠죠? 네. 그래서 접시에 있는 음식을 뒤집었더니 두 배가 됐네요. 그래서 모자처럼 생긴 쉼표는 입은 쉼표, 그 다음에 접시에 담긴 모자가 아니죠. 접시에 담긴 음식, 그 모양이 입은 쉼표, 그리고 그거를 뒤집어놓은 게 바로 온쉼표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좀 혼동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 아까 4분의 2 박자도 두 마디 단위로 숨을 쉰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연습은 약간 특이합니다. 두 마디 단위로 두 마디의 첫 번 마지막 음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첫 음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숨을 쉰 다음에 과연 그 다음 음정을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도시라시 숨을 쉬고 똑같이 시하고 시를 꼭 맞춰주세요. 정확하게 시시를 꼭 맞추려고 하고 시라솔라 숨을 쉬고 다시 새롭게 라를 할 때 라와 라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레도 할 때 마찬가지로 도레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번에 D번 우리 다같이 영상 보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라솔 라시 할 때 라시 올라갈 때 거기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거기도 낮아지지 않도록.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잘하셨죠? 예,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첫 음을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이제 무반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 다음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자, 첫 음 잘 기억하시고 박자를 속으로 센 다음에 정확하게 첫 음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을 노래하고 그 마지막 음과 피아노 음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3의 D.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무반주로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 맞으셨나요? 제가 마지막 음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제가 처음 작곡가에 입학했을 때 시창시험이 이랬어요. 그때는 작곡가에 시창시험이 있었는데 먼저 스케일하고 화음을 쳐주고 첫 음 눌러주고 마지막 끝음을 쳐주는 거였거든요. 예, 마지막 끝음이 맞지 않아서 다들 과관이었습니다. 그때 입시 당시에.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대로 내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맞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시창하는 루틴 먼저 복식호흡하고 그 다음에 주요 3화음 아르페지오로 또 음계로 시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문제 두 문제를 해봤습니다. 한 번은 피아노 음을 들어가면서 불러보고 두 번째는 이제 무반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즐겁고 쉬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듣고 계시고 또 바란 점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꼭 바란 점이 있으면 또 꼭 하고 싶은 뭔가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제가 꼭꼼히 확인해서
다음 수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오늘은 두 문제만 풀었는데 그 3번에 풀지 않은 다른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서 각자 피아노를 치면서 또는 피아노 앱을 이용해서 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진도 나가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시간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수업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